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할일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엽니다. 때로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심에 천만이니 나를 치료하여도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매 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 맡긴 나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44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4장.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밖간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그 안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통로의 현관 쪽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분이 성전 앞 북쪽 문을 통해 나를 데려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내게 말하는 것 모두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혐오스러운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쳤으니 너희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사람을 두어 너희 대신 내 성소를 지키게 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고 또 길을 잃고 나를 떠나 그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성소에서 섬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적해 손을 들어 맹세하니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재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머리에 모시띠를 두르고 허리에 모시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이 날만한 것은 어떤 것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나가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면도하거나 기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머리를 잘 손질하기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인 처녀나 제사장 남편을 두었던 과부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율법과 내 법령을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일 때는 그가 자신을 더럽혀도 된다.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는 날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유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인 것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첫 열매와 너희가 바친 모든 특별한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의 첫 번째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정결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믿고 급히 의지하여 마음에 할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규례도 나오죠. 또한 그들의 소득에 대한 규례도 나옵니다. 구별되게 살 것은 명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예수 이름 까닭에 구별된 거룩한 삶, 용기 있게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소득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담대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은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타지에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복음의 전해질 적기임을 알고 그들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